사태를 구워 먹어? 사태 국거리요? 여기가 아롱 사태, 여기가 뭉치 사태. 아롱 사태는 어디에서 쓴 거야? 수육도 하고, 국끓여도 되고. 구우면 질긴가? 사태는 구우면 질긴데, 사태 중에도 구워 먹고 육 사시미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려고 이걸 지금 하는 거야. 사태로 국 끓이거나 장조림 하는 게 아니라 구이나 육 사시미도 할 수 있다. 아롱 사태, 뭉치 사태 됐고, 삶아 먹어야지. 한 덩어리 그대로 넣고 삶으러 출발! 뒷사태에서 요만큼 아롱 사태. 이렇게 중에서도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찾는 엄청 고급 사시미. 이거는 뒷사태에서 빼낸 아롱 사태고, 이거는 앞다리에서 빼낸 아롱 사태. 그러면 사태도 앞다리가 더 적인가? 돼지는 사람들이 앞다리도 생각하잖아. 그렇지. 좀 안 해. 소도 사골이나 우족 같은 뼈는 사람들이 앞다리를 더 선호해. 근데 사태는 내가 봤을 때는 큰 차이 없어. 앞사태가 좀 더 이렇게 짜글짜글한 힘줄이 더 많긴 한데 식감이 더 안 좋다. 찝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식감이 더 좋은 걸 수도 있지. 사태 수육 찍어 먹을 소스. 참소스 두 개랑 간장, 식초, 참기름, 고춧가루, 통깨. 사시미 먹어봐. 어때 맛이? 좀 씹는 맛이 있어. 안 튀기지? 미적이네. 물고 탄다. 야, 아니 너무. 구운 거 한번 먹어야지. 확실히 씹는 맛이 있네. 너는 어때? 아니, 힘줄이 있긴 한데 식감이 쫄깃지는 않아. 이게 근데 맛이 처음에는 무슨 생선 맛이야. 그리고 약간 참치 같기도 하다 생긴 게. 담백하네. 그치? 근데 넌 느끼한 거 좋아하잖아. 야? 소금이 다 좋아. 2 플러스 한우 같은 경우에는 구이용은 좀 대체로 느끼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얘는 오히려 더 담백해가지고 먹기가 훨씬 편하네. 이런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안 느끼하니까. 두꺼운 건 훨씬 더 씹는 맛이 좀 더 있고, 얇은 거는 맛이 더 먹기 편한 거 같아. 이게. 지금 먹자 이제. 응? 알았어. 두둥. 이거 좀 식어야지 잘 쓰려. 아니 썰어. 너무 뜨겁지 지금 썰면.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지. 빨리 썰어봐. 아이씨. 와 진짜 부드러. 맛있어? 부드러 부드러. 부드럽지. 와 진짜 맛있다. 소고기는 소고기만의 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곁들여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 김치 소고기랑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훌쩍할까요? 구워 먹는 거보다? 응. 역시 사태는 구워 먹으면 안 돼요. 썸네일은 그거야. 사태는 삶아 드세요 이건가? 결론은 삶아 드세요. 힘줄이 근데 구워 먹을 때는 약간 쫄깃쫄깃한데 여기서는 야들야들하네. 중간에 맛도 얘는 훨씬 부드러워졌어. 사태 돈 주고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나는 사 먹는다. 수영이? 사태는 수육이 진리다. 구워 먹는 나는 것도... 구이가 더 좋으니까 구워 먹을 볼만하다. 구이도 생각보다 괜찮다. 얇게 썰어서. 그래 결론은 사태도 얇게 썰으면 먹을만하다.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다. 그치, 느끼한 거 안 좋아하고 또 그 씹는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솔직히 호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결론 끝.